소문난 집이 저거 맞죠? 번호표 줄 서서 먹어야 되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의 줄 선다고 하던데. 네 맞아요. 돼지국밥 파가 많이 들어와서 시원한 맛. 서울분들 처음에 되게 거부감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국물에 아니, 들어간 돼지고기 우선 이해가 안 돼요. 아 그게 돼지국밥 뭐, 네 맞아요. 뭐 이런 게 많지만 네 서울분들한테도 잘 맞는 깔끔한 맛이잖아요. 네 맞아요. 뭐, 기사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주 살고 있는 부산 여자 도장입니다. 부산 안녕하세요. 우리 부산 안녕하세요. 여기는 김해입니다. 네, 김해 왔어요. 학구가 제일 좋아하는 소울푸드 음식이 국밥이거든요. 아, 바람 진짜. 제가 3년 전에 국밥이랑 소주 먹는 영상을 찍고 떡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국밥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국밥집을 오늘 찾았습니다. 지금 아, 머리 날라갈 것 같아요. 바람이 너무 심해서 잠깐 대피했어요. 공항에서 가까운 동김의 IC 직진 쭉 하시면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국밥집이 있거든요. 지금 코로나 때 못 오고 거의 3년 만에 왔어요. 또 막 반주 빨리 하고 싶은데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김해 동네에 있는 국밥집인데 리뷰가 7,000개가 넘는 정말 맛집입니다. 아까 기사님도 말씀했다시피 진짜 줄을 서서 먹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국밥집이거든요. 출장 갔을 때마다 가던 곳인데 그래서 항상 차를 가져와서 한 번도 술을 먹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 처음으로 제가 택시를 타봤습니다. 와 지금 손이 너무 많은데 오늘 국밥이라 지금 낮술 반주하려면서 대기표 먼저 뽑고 지금 다시 얘기할게요. 미랑 돼지국밥이 왔습니다. 아 지금 벌써 손님이 사람 안 속이에요. 손이 너무 많다. 번호표 좀. 아, 3년 전에 왔을 때도 이렇게 줄을 섰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줄을 서고 있어요. 국밥집은 주말보다는 평일날 되게 손님이 많잖아요. 근데 주말인데도 손님 정말 많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일요일날 휴무거든요. 대기가 33명.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한번 좀 기다려볼게요. 20분 정도 된 것 같은데 많이 안 기다렸어요. 감사합니다 형님. 이제 앉았는데 근데 생각보다 30명 대기였는데 20명밖에 안 기다렸어요. 메뉴는 국밥 종류랑 그리고 수육백반, 수육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오늘 국밥을 먹지 않겠습니다. 수육백반이랑 참이슬 하나 주세요. 엄청나게 기대하고 있어요. 배가 너무 고파서 무신남 바로 보여드리고 바로 한 잔 때리겠습니다. 물이 숭늉물이에요. 숭늉물 구수하게 좋습니다. 에피타이저로. 아 맛있겠다 김치. 수백김치, 그리고 전구지, 네, 땡초, 그리고 소주 이렇게 나왔습니다. 김치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김치를 계속 담고 있거든요. 김치가 제가 이 김치가 먹고 싶어서 국밥을 얻는 거일 수도 있어요. 진짜 완전 맛있습니다. 바로 갓 담은 수육백반김치. 배추의 아삭아삭한 맛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제가. 우와 지금 냄새 너무 좋아 미치겠어. 수육백반이 있고 짜잔 바로 밑에 국이 있습니다. 와 이렇게 이제 수육백반이거든요. 이렇게 세트를 해서 그리고 김치랑 한 세트입니다. 고추 좋아합니다. 아, 어우 너무 많이 들었다. 다대기 살짝 풀어진 깔끔한 국물. 국물에 간이 많이는 안 됐거든요. 삼삼한 맛이라서 어차피 김치가 있어서 그렇게 간을 세게 안 해도 괜찮거든요. 세게 안 해도 계속 넣고 있어. 파채랑 같이 건져가지고 파채가 김치 씹는 것처럼 아삭아삭거리고 맵지가 않고 너무 잘 어울려 국물이랑. 고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고기가 한 접시가 나오고 아 제가 아까 부위를 물어본다 해서 깜빡했어요. 갓 삶은 고기랑 그냥 쫄깃쫄깃 내장이거든요. 보통 부산분들 전구지라는데 이 전구지를 국물에 넣어 먹거든요. 고기가 영양 보충과 되게 얇아요. 아 맛있겠다. 아 진짜 맛있겠다. 네. 못 닿은 간을 부추로 맞추고 아 이 맛있다. 아 진짜 국밥 소주 환상의 조합. 첫 잔은 아 말 손이 많아가지고 와 좋다. 아 술이 줄줄 들어갑니다. 이 국물만으로 그냥 소주 한 병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자람 더 주시거든요 국물은. 국산 김치가 진짜 대접받는 김치예요 완전히. 여기 보면은 지금 감도 들어가 있고 고명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김장김치 맛. 경상도는 좀 젓갈을 많이 쓰거든요. 되게 풍성한 맛이 나요. 내장 부위는 정말 쫄깃쫄깃해서 이렇게 달큰하게. 아 쫄깃쫄깃해. 양파지가 소스가 달달해가지고 수육의 기름짐이랑 단짠단짠 너무 잘 어울려. 아 양파 맛있다. 아 손 안 할 수가 없다. 아 수육 준다.
저는 확실히 좀 손이 많은 집 음식이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완전 저는 기성적인 입맛 같거든요. 고기 먹는다고 정신없어 술도 먹고 있어요. 짠. 제가 사실은 첫끼에 지금 소주랑 국밥이랑 좋습니다. 부산 스타일로 전구지 나 먹어볼게요. 와 맛있겠다. 제가 어릴 때 별명이 전구지였거든요. 왜냐면 그 부추, 옛날에는 부추란 말도 몰랐어요. 전구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전구지 김치를 진짜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애들 저한테 전구지라 불렀어요. 이렇게 했죠. 맛있다. 솔직히 전반적으로는 국밥인데도 진짜 깔끔해요. 그냥 느끼한 맛이 진짜 없어요. 너무 담백해요. 밥은 와, 다 먹어야 돼. 또 한국의 밥집 아니겠습니까? 수육고기 몇 개 넣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돼지국밥 느낌. 이게 13,000원이거든요 원래 국밥이 9,000원인데 4,000원만 더 주면 은 수육 따로 국밥 따로 이렇게 두 알 다 챙길 수 있습니다. 아 보쌈김치까지 너무 좋아요. 손님이 계속 들어와요. 또 30분 되기더라고요. 네, 조금만 기다리시면 은 30분 안에는 들어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병 먹고 얼굴 빨개지고 있어요. 아 좋다. 김치가 너무 커가지고 지금 들어갈지 모르겠어. 도전. 아 안쪽에 식사 즐겨줍니다. 아 너무 좋아. 어며 회전율 좋은데 되게 깔끔해요. 짠. 좋다. 나스 먹고 기분이 엄청 좋아요 지금 나. 와. 와. 좋다. 더 먹고 싶은데 손이 많아가지고 나가야겠어요. 다 먹었어. 우리 고아님들 동기미 아저씨 가까우니까 여기 남해 고속도로 지나갔을 때 한 번쯤 들리셔가지고 네, 식사하셔도 제가 좋은 정말 학과 제일 좋아하는 국밥집입니다. 다음에는 부산 돼지국밥집 최고 한번 올려드릴게요. 네.